지역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백양산 선광사가 경내 앞마당에서 인근 대덕여고 재학생 20명에게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전달식에는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해 장제원 국회의원, 윤숙희 사상구 의회 의장, 심인택 사상구 불교연합 신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선광사의 장학금 전달은 창건 후 20년 넘게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.